자, 노래합니다. 두 번째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다행히도 이렇게. 자, 지금은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. 오케이. 예. 네. 이렇게 일단 하면, 제가 좀 편하기도 하고요. 네. 일단 약간, 자, 일단 밸런스 체킹을 좀 할게요. 요거를, 사이즈를 좀 넓히면, 아, 내가 너무 잠깐만요. 하둘, 세, 하나, 이 정도로 하면 조금 편하죠, 제가 노래하기가. 하둘, 셋, 마이크 테스트. 하나, 둘, 세, 하나, 둘, 세, 하나, 둘, 세, 하둘, 세, 하나, 둘, 셋, 둘, 하나, 둘, 셋, 이전인 너와 나 오케이, 됐습니다. 이 정도. 노래는 앞으로 약간, 이렇게. 그러면, Anytime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고, 이제. 시작해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말하려 해요. 그냥 들어요. I sing for you. 너무 자, 사랑하지만 하나, 사랑한단 둘, 말인데 어색해 자존심 허락 허락하네. 안 해, 허락 안 해. 이래서 내 말을 태지만. 들어요, I sing for you. The way you smile, the way you smile. 내겐 얼마나 큰 무슨 노래를 힘이니까. 하고픈 말, 놓쳐버린 말. 볼까? 아들? Sing for you, sing for you. 요즘에 제가 이제 며칠 뒤에 있을 방송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. 어떤 식으로 해야지, 예,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할수 있을까. 근데 이 시간이 되면은, 사람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빨리 모집이 돼야 될 텐데, 고민이 됩니다. 안 해봤던 노래를 하고 싶은데. 요즘에 이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. 엑소가 부른 I Sing For You라는 곡인데, 두 명이서 부르나? 다 같이 부르진 않은 것 같은데, 그죠? 많이 불렀어, 이때까지.
정신이 없네 지금. 제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분주하게 지금 찾고 있어요 되게. 예. 죽겠네. 한번 해볼까요? 저번에 이제 누가 신청하셨는데 지우개 알리의 지우개를 한번 신청하셨어요. 그래서 한번 해볼까 싶은데 도전해 보겠습니다. 키를 몇 키나 내렸지? 나 기억이 안 나네. 이게 이 곡이 그때 그만큼 내렸었나? 많이 안 내려도 되는 걸로 알았는데. 그러면 일단 한 3개 정도 한번 내려보고, 여자키니까 그래도. 잘, 노래는 잘 모르지만 한번 해볼게요. 세. 100번이고 모두 지우고 싶어
지옥이었습니다. 아이고 힘드네. 아 아유 목풀기용으로 이런 걸 부르다니. 아 좋겠다. 좋습니다. 이렇게 한번 불러봤습니다. 예, 아, 일단 한곡 부른다고 진이 나빠지네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예, 새로운 곡으로 뵙겠습니다.